제가 할까요? 선생님, 제가 할까요?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약간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하고 다시 수정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기적인 그녀에서 정기중 역할을 맡은 이제 정우민 선배님 캐릭터 소개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우민입니다. 옆에 계신 김윤혜 씨가 연기할 네, 정다연의 아버지 정기중 역할이고요. 네, 이 좌의정이면서 이 조정의 실세입니다. 네, 그리고 오연서 씨가 연기하는 그 어머니 중전 한씨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중전을 자리에 앉히는 그런 인물이죠.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국정농단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쁜 악역입니다. 네, 제가 괴롭혀야지 그리고 또 주인공들이 행복할 수 있는 네, 그런 드라마 네, 정기준 역할입니다. 네, 다음은 정우민 씨의 딸 다연 역을 맡은 김윤혜 씨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리포터처럼 찾아가는 서비스. 바로 옆이었는데. 사람은 쟁취하는 거야. 수단 방법 따윈 중요치 않아. 이 한마디면 뭐 정다연이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정다연. 네. 저는 옆에 계신 정우민 선배님의 딸 정기준의 딸 정다연 역을 맡은 김윤혜라고 합니다. 정다연은 굉장히 단아하고 기품을 갖춘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아버지를 닮아서 욕망의 화신으로 변신을 하는 이제 갖고 싶은 것 뭐든지 가져야 하는 그런 여성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견우를 굉장히 네. 사랑하는데 이제 견우를 갖고 싶어서 뭔가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견우야? 견과류? 아, 견우! 견과류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견우요! 아, 견우! 네. 제가 견과류라고 했어요. 아, 그래도 되게 이쁘네요. 이런 개그 좋아. 네. 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 주인공 견우 역을 맡으신 주관 씨입니다. 가시죠. 찾아가는 서비스. 아,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 컬트 녹음을 막 하고 오셨다고. 네. 네, 컬트 녹음본은, 오연서 씨와 함께 27일 첫 방송,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체크 부탁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주원 씨, 견우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견우와 같은 캐릭터인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네. 오늘 영화에서 이제, 태현이 형이 차태현 선배가 했던 어떤 견우는, 조금 영화에서 보면 많이 당하죠. 그렇죠. 네, 당하고 조금 많이 억눌리고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맡은 견우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요. 똑똑하고 네. 하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좀 허당기가 그쵸. 보이고 하여튼 그녀를 굉장히 사랑하는 아주 총명한 좀 더 뭐랄까 21세기에 더 어울리게 한층 멋진 남자로 뭔가 좀 진화를 한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제가요. 아 이게 전 대본대로 해야 돼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녀 오연서 씨에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사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오연서 씨가 연기할 그녀 네. 해명 공주는 어떤 인물일까 시청자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네 오연서 표 엽기녀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엽기적인 그녀에서 그녀를 맡은 오연서입니다. 공주지만 네 월담에 술을 먹고 온갖 기행을 다 펼치고 돌아다니는데요. 근데 또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또 네, 백성에 대한 사랑도 있고 약간 제 캐릭터가 되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밝지만 또 그녀를 속을 들여다보면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네, 많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어쨌든 소개는 소개니까 이게 슬슬 이제 또 마지막으로 심형탁 씨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다녀오세요. 자, 카메라, 컴온.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아, 경치가 오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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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언제나 이렇게 예. 극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이게 활력을 주시는데 예. 극중 이름이 춘풍이잖아요. 네, 춘풍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네. 춘풍. 춘풍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봄바람 아니겠습니까? 역시 네. 배운 사람은 틀리네요. 아, 그럼요. 예, 봄바람 맞습니다. 제가 지금 NBA 지금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농구 아니에요, 그거? 패스할까요? 네. 어제 네, 춘풍 캐릭터 소개. 제 캐릭터는 일단
주색 저 실제 저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주색 잡기에 굉장히 능하고요. 아 틀려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네? 맞죠? 아 정말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에, 어쨌든 예 그 궁 대신 어, 그렇게 주색 잡기에 능하지만 희한하게 궁궐 사건에 굉장히 빠삭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주원을 그러니까 여기서 견훤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돕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근데 저도 더 이상은 얘기 못해요. 예, 어쨌든 예, 춘풍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네. 잘하네. 여기 애몽이. 예. 오케이. 애몽이. 완전. 네. 아니 항상 애몽이를 껴줘서. 아, 진짜 돌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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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애몽이가 삭가 썼어. 그러니까. 아, 네,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정신은 옆 기자인 그냥 해명공주를 짝사랑하는 강준영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원 선배님만큼은 아니지만 저 역시 뭐랄까요 궁궐 여성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매력남이고요. 감찰구를 총괄한 권력남입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 훈남. 예, 네, 훈남이라고 합니다. 훔친다고 해서. 네, 근데 해명공주와 견우랑 이렇게 자꾸 어울리게 되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또 괴롭겠습니까? 짝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녀의 엽기적인 행동 속에 이제 좀 감춰진 아픔을 늘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녀를 지켜주는. 아주 한없이 따뜻한 인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짝사랑이라 더욱 가슴 아프죠. 네, 일단 그럼 캐릭터 소개는 끝난 것 같으니 네. 마마 네. 낙서하시면 아, 안 되옵니다. 예, 예. 네, SBS 새 월화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는 명석한 두뇌와 따뜻함을 가진 조선 최고의 매력남 견우와 알콩달콩 사랑을 나눈 로맨스 사극 드라마입니다. 묵직한 궁중을 암투로 배경으로 조선시대 두 청춘 남녀의 매력적인 연애 스토리가 유쾌하면서도 아주 현실감 있게 펼쳐지는데요. 100% 아니 200% 300% 100% 사전 제작이고요. 오는 5월 29일 밤 10시 귓속말 후속으로 첫 방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네티즌 분들의 질문에 좀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한번 볼까요? 빠밤 빠밤 오영서 화이팅, 햇님 언니, 주원 하트, 정신, 사우디 팬. 사우디 팬? 네, 사우디에서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 사우디. 사우디 카? 기름 좀 보내주세요. 아, 선배님, 오늘 또 이 지금 질문 중에 시청률 공약이라고 또 많이 나왔는데, 선배님. 시청률 공약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시청률 네, 20%를 네, 한 1, 2회 때 넘기면 주원 씨 퇴소식에 가겠습니다. 와, 네. 퇴소식이요? 네. 2019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훈련소, 훈련소, 훈련소 퇴소. 네, 그건 제대죠, 제대. 아, 훈련소 퇴소가 딱 네, 맞다. 퇴소식 타이밍. 퇴소식 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한복 입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한복? 아까 윤혜가 얘기했어요. 아 사실 저희가 오늘 공민이 형 다 와있어요. 갑자기 캐릭터 한복 입고? 네. 옷 입고? 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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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따님께서 네. 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잘랐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아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오빠 하트 크크크크크크 네 하트 주원님 멋쩡 멋쩡. 주원 오빠 면회 가주세요. 유유유. 면회. 촬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뭔가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는데 네. 공주님. 네. 촬영하시면서 뭐가 제일 즐거웠나요? 뭐 주원 씨의 미모를 매일 볼 수 있는 게 네,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주원 씨는요? 저는 우리 해명공주를 보는 게 가장 큰 제 삶의 낙이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저희 진짜 웃긴 씬이 되게 많고 주원 씨가 저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네. 네 몸에 팔에 멍이 들었다고 네. 피멍이 들었다고. 네 그래서 또 우리 해명공주가 네. 다음 날 바로 약을 네. 저에게 선물. 팬분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아 네. 여기서 이제 윤혜 씨. 네. 촬영하시면서 아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또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네.
심영탁 씨? 네? 촬영하시면서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 하나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마지막 엄청난 전투 씬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상태에서 이제 촬영이 곧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날 밤새고 마지막 전투 씬을 찍는 장면인데 네, 조명이 예, 거기 그 바퀴가 흙에 빠져가지고 그게 못 나와가지고 모두 다 그거를 준비를 한 3시간 이상 하다가 다시 돌아갔던 예, 그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사극 촬영장이 항상 예, 뜻대로 되진 않거든요. 자연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거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네, 윤혜 씨. 저는요 촬영장에서도 있었지만 제가 아버지랑 촬영을 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그날 저랑 아버지랑 촬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많은 촬영이 좀 남아 있었지만 좀 빨리 끝내고 회식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기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기억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고 좀 돈독해지는 그런 날이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네티즌 분들의 이제 질문이 다 끝나고 이번에는 저희 제작진도 궁금한 엽기적인 그냥 Q&A 이것이 궁금하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엽기적인 그녀에서 주원 씨와 오연설 씨가 시청자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왜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 그런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주원 씨. 우선은 저희가 이 작품을 선택했던 건요. 아무래도 이 작품을 선택할 시기에 아 이거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또 선택을 했고 또 제 팬분들이 네. 제가 사극하는 걸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아 맞다. 처음 네. 처음 사극이라서 그래서 그래 이왕 하는 거 우리 팬들이 좋아하는 걸 하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네. 네. 역시 좋아해 주실 거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마마. 네, 마마. 질문에 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 제가 로맨틱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고 해보고 싶었는데, 네, 네 이번 기회에 네, 로맨틱 코미디를 하게 됐는데 또 제 상대 배우가 주원 씨라는 얘기를 듣고, 네, 네 바로 하고 싶었죠. 워낙 연기도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또 동갑이시잖아요. 네. 맞나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밀고 있는데 저희 동갑 캠이라고 네, 저의 동갑 캠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동캐 부탁. 동캐. 동캐? 동캐? 네,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엽기적인 그녀를 꼭 보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드라마가 가진 최고의 장점 정우인 선배님. 최고의 장점. 제일 어려운 거. 아, 다음은 심영탁 씨한테 바로 갑니다. 네. 아, 네. 제가 제일 기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두 주인공인데요. 이제 주원 씨, 이제 오연서 씨. 예, 오연서 씨가 굉장히 그 엽기녀잖아요. 네네네. 예, 조선시대의 엽기녀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첫 리딩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연서 씨랑 너무 잘 맞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반면에 저는 주원 씨랑 작품을 이번에 새 작품째인데, 주원 씨가 과연 오연서 씨의 리액션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드라마는 정말 비주얼이 네. 사실 카메라를 이렇게 삼각대를 대고 찍잖아요. 근데 저희는 카메라가 늘 이동을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본방송 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심영탁 예 네 씨 네. 네. 이 드라마의 최고의 장점 최고의 장점. 네. 일단 최고의 장점. 네. 그 예능 속. 아, 저 좀 찍어주세요. 네. 일단 아 원래 이게 제 웃음입니다. 최고의 장점은 일단 주원 씨. 예. 오현선이요? 연선. 네. 오연선 씨. 예. 아. 예, 이렇게 다 그리고 정웅이 형님 나오시고 정말 정신이도 나오고요. 정말 대단한 예, 팀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목의 강자 SBS에서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수목의 강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목 드라마가 강자지만 월화도 강자가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배 재밌자고 하는 거죠. 네. 재밌자고 하는 거죠. 시청자 분들은 다 이해해. 월화 수목 다 꽉꽉 짜는 이야. SBS 짠. 박수 한번 쳐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첫 방송 날짜는 아시죠? 29일. 아, 네. 29일 무슨 요일? 월요일. 아, 또 이렇게 극중에서도 그렇고 이게 현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활력을 주시는 춘풍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윤혜 씨에게는 현장에서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 소개를 주고 한번 듣고 아까 했고 아까 근데 했는데 왜 또 나왔을까요? 윤혜 씨. 아, 그럼 제가 하나 더 있어요. 아, 또 있나요? 네. 네. 제가 재밌었다기보다 제가 감독님한테 혼난 건가 아닌 건가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저를 좋아해주는 창희 역에 박희성 오빠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네. 너무 이제 세게 때려서 오빠가 약간 휘청하셨는데 네. 저도 모르게 웃어버려가지고 아 그래서 사전 제작이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많이 사과를 드리고 감독님이 왜 하세요? 라고 후통을 한번 치시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네 촬영을 네. 아. 희성 오빠가 너무 귀엽게 휘청거리셔서 네. 제가 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윤혜 씨한테 잘못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손이 맵다는 소문을 많이 네. 들었습니다. 아, 이제 V라이브 시청자 분들의 댓글을 조금 한번 읽어볼 시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 터키에서도 시청을 해주십니다. 네. 드라마 너무 기대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다면 좀 아, OST 누가 불러요? 라고 아~ 질문해 주셨는데 OST 네. 이거 말해도 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다 예상만 하지. 아, 그런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되게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OST는 우리 아무튼 OST의 강자 여러분들을 총집합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엄청 신경 써서 저도 들어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남자 가수 여자 가수 둘 다요. 남자 테마는 나 안 불렀는데? 아니 너와 말고 소름을 왜 이렇게 안 보냐 나도 남자 테마를 썼대요. 아니 뭐 말을 하라고 남자? 아, 어. 남자는 더원이지. 네. 와 주연은 주원이고 가수는 네. 더원이고 네. 오. 주연은 주원 가수 OST 더원 네. 오, 그리고 여자 분이 부르신 OST는 네,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그분입니다. 거미. 와, 거미 씨까지. 아, 왜 CM 불러 빠졌네.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정신 씨, 아니요. OST 계획 있으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OST계의 사마귀 이정신입니다. 네. 아, 또 남은 질문을 조금 한번 더 네. 읽어보고 싶은데. 네, 심영탁 씨 여기 네. 여기 좀 봐주시면 네. 네. 저 아까 정신이 드라마 대박나자 네. 네. 엄청난 팬분들이 네. 정신 최고야. 아, 주원 노래 잘했네. 이뻐요. 주원 노래 잘했네. 아, 다 이제 팬 여러분들이 질문보다는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정우 선배님 잘생기셨다고 또 계속 댓글이 네, 그러면은 이 대본에 있는 글들이 하나씩 한 마디씩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읽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원 씨부터 한번 하나씩 네. 읽어주시면은 네, 엽기적인 그녀는 귓속말 후속으로 오는 5월 29일 오후 10시에 방송됩니다. 네, 유쾌하면서도 묵직한 이야기가 공존하는 드라마고요. 네, 이제 곧 여름입니다. 여름을 맞아서 딱 안성맞춤인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본방 사수 해주실 거죠. 시청자 여러분의 격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티즌 분들께 인사 함께 드리죠. 예. 다 같이. 그럼 어떻게 해요? 옆 기자님 그냥 화이팅 뭐 이렇게 한번 붙여야 되겠다. 다 같이. 아 제가 이거. 넌 앉아 있어. 아, 네. 저희 밑에 앉아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자 하나 둘 셋. 옆 기자님 그냥 화이팅. 본방 사수해주세요. 9월 29일 10시입니다. 수복 아니에요. 수복 아니에요. 월화예요. 와, 다 됐어요. 옷은 예쁜 거 샀어요. 아유.